멀리서 집으로 돌아오는 식구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훈훈해지는 고향집. 부모님이 계시는 그 풍경 속으로 신성원 씨는 7년 전 돌아왔습니다. 직업 군인으로 10년간 복무했던 성원 씨의 전역은 어려운 결정이었죠. 양봉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답니다. 오래도록 벌을 치셨던 아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한봉을 키우셨어요. 아버지가 한봉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키우는 데 있어서는 거의 동일해가지고. 아버진 어떤 위험도 막아주는 장대한 능선 같은 분이셨습니다. 장작 많이 펴놨냐? 이 터는 대대로 아버지의 친가가 살아온 땅이지만 아들 성원 씨가 돌아온 후 어머니 친정 식구들의 맛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습니다. 어머니, 양파랑 주셔? 양파 가지러 가야 돼. 많이 따듬었네? 이 산나무는 모르죠? 이 미나리만 알아. 이 산미나리는 몰라. 이거 사 먹을래도 없는데 뭐 이거. 요거는 사 먹을래. 요거만 사오가 그렇게도 주고 막 그래. 좋다고, 어머니 좋다고. 치매 안 걸린다고. 여기 파란 것은 무조건 여기서 다 나온 거. 여기 쌍치 면인데도 쌍치하고 또 틀려요. 여기가 더 추워요. 이 쌍치 면은 다 그 벚꽃이 다 졌잖아요. 여기는 지금도 있잖아요. 세상의 꽃이 다 져도 마음에 피는 꽃은 지지 않는 집. 이 집을 짓던 남편의 꿈이었습니다. 함께 맛있는 걸 나누면 지지 않는 추억의 꽃이 핀다는 게 남편의 지론. 우리 애기 아빠가 이제 산에 가서 이 나무를 해갖고 와가지고 이제 죽은 나무 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. 이렇게 사람 오는 걸 좋아해요.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모든 것을 크게 다 갖고 오면은 다 쉬어서 가게 걸어 공간.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오래 누리지도 못한 채 재작년에 아버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그 자리를 이제는 둘째 아들 성원 씨가 대신합니다. 이남 일녀 단란했던 가족. 그런데 9년 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성원 씨의 형이었습니다. 성원 씨가 전역한 이유였죠.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난 형 대신 성원 씨는 부모님을 지키고 싶었답니다. 형 상 다 치르고 군대를 올라갔는데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. 아버지는 그래도 가장이잖아요. 큰 저희 집의 큰 기둥이시고 혹시라 나중에를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구나 싶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역을 하게 된 거죠. 입맛도 유전이라죠. 닭볶음탕은 가족 모두가 좋아하던 음식. 이 집의 닭볶음탕엔 양념된 고사리가 듬뿍 들어간답니다. 고사리인데 고사리 너무 맛있대요. 여기 닭볶음탕 좋아하고 아니 모든 것을 다 좋아했어요. 여기 있는 것 자체를 좋아했죠. 매콤한 닭고기에 들어간 고사리가 심신의 안정을 찾아준다네요.
성원 씨의 큰 이모는 맛있는 음식 솜씨로 말없이 위로를 전하는 사람. 얼마 전 이사를 왔죠. 아, 혼자 동생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건 좀 낫잖아요. 연결하니. 또 이제 오직 강아지 앞에서 둘이도 말을 못해요. 근데 나 또 이제 제부까지 그러니까. 달콤한 조청을 넣어 더덕의 아린 맛을 잡아줍니다. 동생 순희 씨의 인생에도 쓰디 쓴 시간을 조청처럼 감싸주는 방법이 있을까요? 말없이 다독이는 사랑을 담아봅니다. 그래도 많이 번졌어? 청원 씨는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는 체험 농장을 운영 중인데요. 이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약초랍니다. 이 개미치라는 이제 약초예요. 봄에는 잎사귀로 이렇게 나물로 먹고 가을에는 뿌리를 채집해 가지고 말려서 차로 끓여 먹고 그래요. 여기 쪽에는 이거 숨은 사람이 없어요. 네.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숨은 거 하고. 잘 되기를 바라야죠. 이왕에 숨었으니까. 다 잘 될 겁니다. 맑은 물에 씻어내면 개미치 나물처럼 쓴맛도 약이 되어 흐르는 게 시간이죠. 엄뜬 것도 생기고 옆에가 있은 게 든든하죠. 아무튼 오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. 지금은 어. 정말 잘 익었어. 맛있게 보이네. 잘 익었네. 어머니의 묵은지는 뭘 해도 맛있는데요. 오늘은 아버지랑 형과 야식으로 즐겨 먹던 김밥을 싼답니다. 여기 생기름, 들기름. 참게. 얘는 아빠가 좋아하니까 애들도 또 따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싸 먹어요. 묵은지가 모든 걸 책임지는 맛. 여기다가 묵은지 넣고. 성훈아 이제 너도 봐. 잘 봐. 이렇게 해서 먹어. 개미치도 넣고. 다른 거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묵은지 김밥은 기억이 자주 나요. 입맛이 시골 입맛인 것 같아요, 제가. 근데 예전에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저는 햄 들어간 것보다는 묵은지로 싼 김밥이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개우는 게 그래요. 그런가? 그래서 그런가? 응, 개운하잖아. 나 그때는 막 터졌잖아. 오손도손 가족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. 묵은지 김밥을 싸서 먹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행복한 그 시절의 기억을 싸서 먹는 일이죠. 맛있네. 맛있어? 맛있어. 옛날 두부야, 맛 그대로야. 맛있네. 못 말리는 소문난 큰 손. 순희 씨의 거한 나물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사랑이죠. 쏙쏙 아무렇게나 비벼도 한 대 어우러져 더 맛있어지는 맛. 함께 어울려 더 좋은 게 식구죠. 다 먹었어?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포근해지고 이런 공간? 바라는 건 없어요. 제 어머니는 진짜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만 계셨으면 좋겠어요.